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5월 둘째 주 국회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주요 의사 일정입니다. 오는 수요일 5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법안 심사를 위한 농림법안 소위를 개최하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현안보고 및 법안 상정 등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목요일 5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같은 날에는 방송 지배구조 및 반도체 TF 구성과 법안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5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국회 처리 기한은 관련 법에 따라서 5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3건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안이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 최근 유성 매직 모양의 음료나 구두 약통에 포장된 초콜릿 등 생활화학 제품 포장 용기를 모방한 식품이 판매되어서 어린이가 생활화학 제품을 혼동하여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 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시속 15km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게 가상 자산 거래소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상 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 자산 업법 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접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없습니다.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여성의 의무 군복무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공정성 및 신뢰도를 상실한 사전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등총 다섯 건입니다. 끝으로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화요일 5월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가비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레츠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아 한 이스라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5월 13일 오후 2시에는 니그마 툴린 누를란 자이룰라 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원과 화상회담을 통해서 한 카자흐스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포르투갈을 순방합니다. 김상희 부의장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이규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번 순방에서 방문국 의회 지도부 및 정부 고위 인사와의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정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요일 5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임지봉 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발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 국회도서관은 화요일 5월 11일 미국의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통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1호와 그리고 독일의 폐기물 관리 입법례를 살펴본 최신 외국 입법 정보 제159호를 발간합니다. 끝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화요일 5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과도한 유로 변경에 따른 하천 건전화, 수질 악화 대응 및 DMZ 구간 하천 생태환경 보존 등을 이슈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